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제는 민간이 하면 뭐든 싸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민간 달 착륙 성공이 어제 보도가 됐더군요. 각 신문을 보니까 그냥 저하고 좀 관점이 다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인 거죠. 민간 달 착륙이 이제 민간 기업이 해낸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민간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관이 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게 들죠. 관료 조직이 하게 되면 그런데 민간이 대체하게 되면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관은 국가의 공적 기관이라는 것은 비용을 줄여야 될 강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고 민간은 뭐 본능적으로 사활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우주든 뭐든 간에 이런 민간이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제가 좀 생소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계 미국인이 창업한 기업이네요. 이란계 미국인 가운데서도 이런 우주 분야에 이런 활동하시는 분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름도 멋있네요. 오디세우스 서양 고전에서 이름 따온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개 사설의 논조나 이런 거가 한국도 우주 개발에서 이제 하나 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방산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잘 되는 나라일수록 관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기업을 만들거나 확장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주는 안보 목적으로 국가 주도 기술을 하던 분야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는데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세금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나사가 물체를 우주공간에 보내려면 키로당 4만 달러가 들었지만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은 951달러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민간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관청을 계속 키우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그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그게 나라가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이런 혁명으로 로켓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우주가 안보 군사의 공간에서 경제 산업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그런 위성을 통한 그런 정보 제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 400에서 500km의 저궤도 공간에 군집 위성을 수정기 띄워 지구 전역을 맡으면서 위성 인터넷과 통신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외신들이 계속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이거든요. 물체를 우주 공간에 보내는데 나사와 같은 그런 공적 기업은 키로당 4만 달러가 들고 스페이스X와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은
951달러가 들면 충분하다 이야기죠. 지방정부의 공기업이든 국가의 공기업이든 계속해서 민영화를 하고 공기업의 종사자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민간 영역의 여러분들 그런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은 그러면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 그래프가 참 상징적인 그래프지 않습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01년 무렵에는 15%에 불과했는데 2022년 무렵에는 6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민간의 영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중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60%의 시장 가치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버블리 한참일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어쨌든 싸게 할 수 있는 것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관청을 줄이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보좌관을 7명 8명 이렇게 왜 가집니까? 참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선거하는데 이런 상시 조직에서 3천 명 조직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세금에 빨대를 대고 이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개인도 허덕거리고 기업도 허덕거리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를 민간 달 착륙 성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